나이 9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베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90세까지 산다가 아니라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이죠.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살아서 뭘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나이가 50, 60이 됐을 때 저 나이가 되면 사는 즐거움이 있긴 한가? 꿈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고 나니 그때 우리들 부모님이 엄청 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90세 노인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90세 노인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그 나이 돼보면 그런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세는 허약하고 외로운 나이일 수도 있지만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고 여전히 일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스스로를 자극하고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중장년기 때부터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베라가 알려주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네 가지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치를 아는 것. 일찍이 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에 수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수치는 몸무게, 허리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에 대한 것입니다. 과다 체중이라면 줄자, 체중계 그리고 혈압계를 구입해서 단계별 목표를 정한 다음 아침마다 식전에 몸무게를 재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허리 둘레와 혈압 재어보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허리 둘레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는 기쁨이 크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사망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지방성 간 질환, 간경화, 간암, 심근경색증, 각종 대사질환을 알 수 있고 소변검사로 방광염, 신장염, 신장결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정상이라는 이런 말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항목마다 뜻하는 의미와 수치 등을 파악해보고 전에 받았던 결과와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재미를 즐겨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 세우기. 몸관리, 건강관리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자신이 주파하는 시간을 보면서 계속 뛰죠.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5kg, 10kg을 뺄 수 없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짧게 쪼개진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즐긴다면 만보기를 이용해서 걸음수, 거리, 속도, 소요 시간,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를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봐야 합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0개 했으면 오늘은 11개에 도전하고 또 그렇게 내일은 12개에 도전하고 말이죠. 세 번째, 현실 직시하기.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도 무시무시한 병명을 진단받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병원 가기를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고 비록 실망스럽고 겁이 나는 결과라 할지라도 끝까지 듣는 용기와 함께 의사를 믿고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법과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비록 약을 먹어 수치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임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약에 의지해서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면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씩 조금씩 느슨해지는 마음이 일면서 하나하나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맺기. 인간이라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죠.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친구, 친척들과 교제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장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은 유전자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열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90대 할머니, 체조 선수나 70대 보디빌더를 보게 됩니다. 보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에 몰입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